안녕하세요, 조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시즌 시작 전부터 말이 많았던 첼시에 처해진 상황들을 쉽게 정리하고,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나타나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타미 에이브라함이 이번 시즌 얼마나 큰 역할을 맡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은 프리미어리그가 유럽 축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선 리버풀과 토트넘이 만났고, 유로파리그 결승에선 아스날과 첼시가 만나면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유럽 대회를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리그에서는 맨시티가 우승을 하며 전세계의 프리미어리그의 위상을 보여줬는데요. 그중 첼시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이번 시즌 역시 치열한 상위권 경쟁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팀의 에이스이던 아자르가 결국 레알마드리드로 이적하고, 다비드 루이스와 게리 케일도 이적했고, 이과인은 유벤투스로 임대복귀를 하는 등 주축 선수들이 팀을 떠나고, 사리 감독도 유벤투스로 가면서 첼시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집니다. 주축 선수들이 팀을 떠나서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 이적 시장에서 많은 영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첼시는 유소년 영입 및 등록 규정 위반의 이유로 다음 시즌까지 두 시즌간 신규 선수를 등록할 수 없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팀에서 엄청난 입지를 가진 아자르의 빈자리가 너무도 컸기에 많은 팬들은 아자르를 대체할 만한 월드클래스 선수 영입을 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첼시의 암흑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악재들이 겹쳐 첼시가 이번 시즌 챔스권 진입도 힘들고 그저 그런 중위권 팀이 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있었습니다. 사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팀의 레전드인 램파드를 감독으로 데려왔지만 팀의 스쿼드는 너무 얇아졌고,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였던 첼시의 기대주 허드슨 오도이와 로프터스 치크의 활약을 기대하며 빅6 팀들과 치열한 경쟁 구도를 할 것처럼 보였지만, 두 선수 모두 장기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며 또 한 번 안 좋은 상황이 생깁니다. 시즌이 시작하기 전부터 첼시가 망해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할 정도로 팀의 상황은 심각했고, 램파드 감독은 어쩔 수 없이 어린 선수들을 1군으로 올립니다. 그중 마운트와 에이브라함은 첼시의 미래로 촉망받는 선수들인데, 달리 방법이 없었던 첼시에 큰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몇 시즌 동안 임대 생활을 하던 에이브라함이 5라운드 동안 처음 두 경기 교체로 출전했고, 선발로 나온 세 경기에서 두 번의 멀티골과 한 번의 해트트릭으로 팀 내 총득점인 11골 중 7골을 넣으며 리그 득점 공동 1위로 지루를 밀어내고 선발로 기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예정에 없던 어린 선수가 갑자기 영웅처럼 등장하게 되면서 첼시 팬들은 에이브라함의 활약을 즐기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라함의 플레이 스타일은 전형적인 타겟형 공격수로 첼시에서는 제2의 드록바로 불리지만, 실제 스타일은 드록바보다 아데바요로와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피지컬을 가지고 있어서 포스트 플레이에 강하고, 빠른 스피드를 가지진 않았지만 유연한 발기술과 힘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신체 능력, 그리고 연계 능력과 박스 안에서 골로 이어지는 위치 선정이 탁월한 선수입니다. 이런 스타일을 가진 에이브라임은 현재 첼시에 필요하던 스타일의 공격수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첼시는 빅6 팀 중에 수비진이 가장 약하다고 평가받는 팀인데요. 그래서 선수들이 원하는 대로 세밀하게 빌드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방으로 공을 연결해서 보다 쉽게 풀어내려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격수가 버텨주고 사이드로 연결해서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공격수가 직접 드리블을 해서 기회를 창출해내는데, 이런 전술을 쓰게 되면 같은 포지션의 올리비에 지루보다 에이브라함이 이 전술에 더 적합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비에 지루도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에 능한 선수이지만, 유연한 발기술이나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아니어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피니시 능력은 다소 떨어지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루를 시작으로 공격 진영에서 만들어가는 전술을 쓰게 되면 비교적 투박할 수 있는데, 에이브라함은 포스트 플레이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순간적인 스피드와 바디 페인팅도 잘하기 때문에 수비수와 볼 경합 후 유연하게 상대를 벗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드리블도 잘하고 연계도 잘해서 예측하기가 힘들고 더 까다롭습니다. 쉽게 말해 공격의 옵션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팀에서 기여도가 높고 더 위협적이고 다채로운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에이브라임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첼시의 현재 공격 전개에 잘 맞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어떤 선수도 영입할 수 없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은 지금 같은 전술을 가지고 나올 텐데, 그 안에서는 에이브라함이 활약하기 좋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램파드 감독도 이번 시즌 에이브라함의 출전 보장을 장담했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주전 선수들이 대거 이탈했지만 마운트와 에이브라함 등 어린 선수들이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우려하던 첼시의 암흑기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기회를 얻은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이번 시즌을 포함해 장기적으로도 첼시에 아주 중요할 것 같고 이번 시즌도 4위 경쟁이 또 꿀잼일 것 같습니다. 시즌 전부터 유난히 삐그덕거리던 첼시가 전화위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에이브라함이 첼시의 새로운 에이스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